상체를 뒤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붙여줍니다. 천천히 근육을 하나하나 닫아준다고 생각하세요.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이지 않음에도 근육을 굉장히 쉽게 털 수 있고. 안녕하세요. 뷰티 헬스 유튜버 조준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심 저격, 여심을 관통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게 많은 방식의 복근 운동을 해봤어요. 어릴 때 복싱에 맞는 그런 복근 운동, 마지막 드라플라고 했던 그 다음에 제가 맨몸 운동을 하면서 복근을 좀 더 강하고 손에 뛰게 부각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,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웨이트를 시작하면서 대근육 운동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복근 운동을 빼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그러다가 복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대회에 출전을 할 때 짧게 짧게 강도 있게 운동을 했던 복근 운동 루틴이 있었는데, 오늘은 제가 대회 준비를 할 때 그 복근 운동 루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회 때 제가 진행했던 복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해요.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헬스장에서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대근육이 끝나고 뭐 밥 먹기 전에 잠깐씩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. 거의 헬스장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운동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운동은 딥스파에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그런 기구거든요. 이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헤잉 레그레이즈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. 물론 개입되는 근육들은 조금 더 적을 수 있어요. 이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는 겁니까?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전반적인 복부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해주는 그런 느낌의 운동입니다. 상당히 수축과 이완이 자유롭고 외복사근이라던가 이런 모든 전체적인 근육들을 다 자극해주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이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팁을 알려드릴게요. 모든 복근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래쪽, 이 골반 쪽과 명치 쪽이 가까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런 기구가 직선으로 서 있는 것도 있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뉘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? 이 상태로 진행하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을 진행을 할 때 상체를 뒤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붙여줍니다. 엉덩이 살짝 위쪽을 끝쪽에 붙여줘요. 이 엉덩이 끝에 위쪽 보이시죠? 척추 사이쯤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쪽에다가 왼쪽에. 이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복부에 텐션이 들어가거든요. 이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앞으로 들어줍니다. 살짝 허리를 말아준다는 느낌으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보통 이 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끼실 때 하복부에만 운동이 되신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. 근데 그런 느낌이 많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상복부와 하복부의 전반적인 자극과 펌핑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살짝 아래쪽을 붙인다는 생각으로 기본 자세를 잡아주시고 천천히 끌어 올려주실 때 상체도 같이 살짝 숙여준다는 느낌. 하나, 둘, 자, 이제 첫 번째 종목을 보여드렸고 이제 두 번째, 이제 마지막인 복근 운동을 보여드릴 건데, 두 번째 복근 운동은 굉장히 친숙하신 운동일 거예요. 크런치인데 저만의 스타일대로 진행을 해왔어요.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너도 복근 가질 수 있어. 사실 이게 곰PD가 도와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혼자 일단 해볼게요. 원래는 수석 기구가 있는데 이곳에는 수석 기구가 없기 때문에 단위로 만들어서 했는데, 대부분의 경우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시드업 바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열 엑스저버 주십니다. 그 상태 내가 도와줘야겠다. 도와줘야겠다. 삼각대상체 빨리 열 엑스저버 준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눕혀주는데 허리가 닿지 않게 조심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천천히 끌어올려주는데,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와 여기가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겁니다. 여기를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일직선을 만들어줬다가 천천히 하나, 이완, 수축, 이완, 수축. 방금 보여드린 것이 대회 때 가장 애용했던 두 가지 복근 운동 중에 두 번째입니다. 제가 바닥에 누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상태에서 보통 윗몸일으키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. 그게 아니라 여기서 천천히 근육을 하나하나 닫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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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
이렇게 수축이 됐고 이 상태 살짝 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콩벌레가 이렇게 뭉수그리잖아요. 그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서 웅크릴 때 그 콩벌레의 대퇴진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세보시면 상당히 쉬울 겁니다. 처음에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. 저도 한 20개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. 복근이 타오르는 느낌이 진짜 강하게 들어요. 그래서 초심자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수행능력 있으신 분들이 하셨을 때 더 정확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을 묶어서 진행을 했던 이유는 이 친구 생각하면 어떤 운동일까 보세요. 하복부에 포커스를 두는 운동입니다. 하복부를 40% 썼다면 하복부를 60% 쓰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그렇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복부를 좀 더 많이 쓰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운동을 묶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. 길면 한 15분이면 복근이 더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최대 개수 이렇게 해서 5세트. 이 친구도 같은 개념으로 뭐 최대 개수 이렇게 해서 3세트. 5세트, 3세트씩 진행을 하시면 정말 복근이 짜릿하고 짜릿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의 운동 루틴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. 이 운동을 제가 대회 때 많이 사용을 했던 이유는 사실상 그 날치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다 좀 호흡이 차요. 행잉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을 하고 나면은 전완근에 힘이 굉장히 없었거든요. 그럴 때 행잉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서 사용했던 방식인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이지 않음에도 근육을 굉장히 쉽게 털 수 있고 대회 기간 때 많이 이용을 했던 루틴입니다.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10만대게 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